보마. 로비님, 치매보험보다 재가급여가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치매는 경증, 중증도, 중증, CDR 1점, 2점, 3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0.5점 체경도는 못 받아요. 하지만 체경도 0.5점에도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엘사 등병 같은 경우는 타사랑 다르게 매월 50만원씩 등급이 상관없고, 네, 타사는 1,2등급 받아야 50만원, 3,4등급은 20만원 달랑 고작 겨우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사 등병은 저 보호망이 3개월 전부터 진짜 입에 담내가 나도 진짜 불티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전부 다 50만원씩 등급을 막론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제가 서비스를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매월 생활자금 받다가 사망을 해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 거의 대부분 책임 준비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납입계약 끝나고 필요가 없으면 해지해도 거의 높은 환급률 80%에서 100%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다향기님, 진짜 보험사 부자 되는 중증치매 진단비, 저번에 영상에 중증치매로 보상받은 사람 1% 이러니 보험회사가 돈 벌죠. 맞아요. 예전에 5조 5천억 신계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중증치매로 나간 보험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달랑 고작 겨우 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조 5천억에서 그 500억을 나갔으면 단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말로 논하죠. 그래서 12월 달 되면 얘네들 막 인센티브 받고 그들만의 막 축제하잖아요. 뭐 재수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보험회사 배불리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험료 내서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받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글자 에브리바디 재가급여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퓨처님. 자, 양말 한 켤레를 복지용구로 구입해도 재가급여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끄럼 양말이나 아니면 요식은 팬티 여러 가지 물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 보호망이 짧은 영상 한 4분 정도 있는데요. 복지용구 여기서 하나만 구입을 해도 하나만 대여받아도 월 50만원씩 계속 언제까지요?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종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지용구. 재가급여를 세분화하면 재가급여와 기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이때 기타 재가급여를 복지용구라고 하여 구입 품목. 22년 복지용구 품목 중 구입 품목은 총 10개로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변기. 어디서든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입니다. 내부 연한은 5년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목욕 의자. 편안한 목욕 및 자세 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안전 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입니다. 미끄럼 방지 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으로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이 있습니다. 간이 변기. 와상 상태의 소변 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입니다. 지팡이.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2년입니다. 욕창 예방 방석.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3년입니다. 자세 변환 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입니다. 요실금 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용품입니다. 대여 품목. 다음으로 22년 복지용구 품목 중 대여 품목은 총 6개로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수동 휠체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전동 침대,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10년입니다. 수동 침대,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10년입니다. 이동 욕조,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목욕 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3년입니다. 배회 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마지막으로 22년 복지용구 품목 중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총 2개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내구 연한은 3년입니다. 경사로, 실내외 보행, 수동 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용품으로 실내용 경사로의 내구 연한은 2년, 실외용 경사로는 8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가급여에 속하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이 영상을 간단하게 담아가지고요. 복지용구,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렌탈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장기화 등급 신청을 받고, 두 번째는 복지용구를 구입을 하면 월 1회만 구입을 하면 매월 50만원, 구입을 안 해도 대여만 해도 매월 50만원씩 언제까지요?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